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지난 8월 12일 영상에서 DJI 플라이 어플 버전 1.1.6과 매빅 에어2의 최신 펌웨어 버전 01.00.0340의 개선된 부분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예고드렸던 대로 부족한 부분 중 일부를 테스트 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짐벌과 이후 회전 속도 및 평활도에 따른 감도 테스트. 두 번째로 1080p 4배줌과 4K 2배줌 기능 테스트, 세 번째로 측면 비행 비활성 시 회피 기능 테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에 앞서 이번에 업데이트로 변경된 배터리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배터리 잔량이 녹색의 퍼센테이지로 표기가 됩니다. 터치를 하면 화면과 같이 RTH, 강제 착륙, 배터리 소모까지 예상 시간을 나타냅니다. 각 셀당 전압 정보는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터치하면 안전 메뉴, 배터리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짐벌과 이후 회전 속도 및 평활도에 따른 감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른 후 안전 메뉴에서 고급 짐벌 설정을 선택합니다. 우선은 요 회전 속도와 평활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초당 40도, 요 평활도는 15로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짐벌 피치 평활도를 30, 요 회전 속도를 30으로 놓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요 평활도 15는 약간 거친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평활도는 높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개인에 맞도록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디오 모드 시 1080p에 4배까지, 4K에 2배까지 줌 기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0p 해상도의 60프레임 줌 기능 테스트입니다. 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터치 방식이고, 둘째는 스크롤 방식이 있으며, 세 번째는 펑션 키를 활용한 다이얼 방식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죠.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줌이라서 아쉽지만 화질이 그리 선명하진 않습니다. 줌 컨트롤 방식에서 첫 번째 터치 방식과 두 번째 스크롤 방식은 부드럽지가 않아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줌 컨트롤 방식은 초정계 FN키와 다이얼을 활용한 컨트롤 방식인데요. 훨씬 부드러운 촬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K 줌 기능 테스트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FN키를 활용한 다이얼 방식과 화면 터치를 활용한 스크롤 방식 중 FN키를 활용한 다이얼 방식이 더 부드러운 결과물을 얻게 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측면 비행 비활성 시 회피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전 메뉴에서 측면 비행 비활성을 활성화해줍니다. 노멀 모드에서 ABS 기능과 측면 비행 비활성을 활성화했을 때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측면 회피 시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측면 비행 비활성화는 회피 기능과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우측기로 수동 조작을 했을 때 좌우 에일러론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유비행 시 측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측면 비행 비활성화 기능은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매빅이어2의 새로운 기능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